안녕하세요, 심지어입니다. 지난번에 제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이거는 대만 시삥 이걸 보내주셨어요. 시삥이라고 하면 결혼식 때 신부의 친구들에게 주는 답례품으로 알고 있거든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게 유통기한이 너무 짧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에게 먹여보진 못했어요. 너무 아쉽게도. 왜냐하면 요즘 날씨도 덥고 이게 빨리 상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친구 한 명, 그리고 저희 부모님,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세 명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친구들에게 먹여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잘 먹을게요. 일단 안에를 보면은 딴황수에 있는 그 노른자 같은 게 있고, 또 고기 냄새도 나요. 이게 육포 같은 그런 냄새랑 또 로우송 그것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. 되게 빵인데도 엄청 많은 게 들어있네요. 먹어볼게요. 일단은 너무 뻑뻑해요. 되게 신기한 게 고기 맛이 나네요. 진짜 한국에서는 먹기 힘든 그런 맛인 것 같아요. 되게 신기합니다. 근데 이게 진짜 전통적인 거라고 들었거든요. 시삥이라고 하면 요즘 전통적인 중국식 그리고 또 서양식이 있다고 들었는데, 서양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, 이거는 한국에서 정말 절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에요. 진짜 더 많은 친구들에게 먹여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. 그래도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제가 직접 구입해서 친구들한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이거 보내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 다른 제 친구와 저희 부모님의 먹은 영상을 보러 가겠습니다. 앞에 있는 거는 시삥이라고 해서 결혼식을 할 때 신부 측 손님한테 주는 답례품이래요. 전통적인 중국식 그리고 서양식인데, 서양식은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거고, 이거는 정말 전통적인. 근데 웃긴 게 남편 쪽 손님한테는 주는 게 없대. 신랑 측에서 신부 측 손님한테 대접하는 거래요. 그럼 좀 그건 고급으로 취하는 거라 귀한 거로 취하는 거. 그래도 흔한 거 같아. 좀 드셔보세요. 그래도 좋으니까 신부 측 손님들한테 줄 거예요. 그렇겠지. 형, 제가 빵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. 이거잖아. 네. 먹어봐도 돼? 네. 이렇게 생겼는데 예쁘게 반듯하게 잘 잘려 있죠? 네. 우리 엄마가 잘랐습니다. 아, 역시 어머님. 자, 아까 살짝 뜯어놓은 거 이거 한번 맛볼게요. 네. 안에 고기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. 육포. 맞아, 약간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땅을 해 먹을 시키냐. 정말 한국에서는 볼 수가 없는 피자도 아니고. 다양한 대만 음식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, 느낌이. 그리고 안에 약간 무슨 가루 같은 게 들어있잖아요, 실 같은 게. 그게 맞아. 로우송이라고 해서, 저도 정확하게 몰라요. 고기를 말려서 이렇게 막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만든 거. 우리나라 팥 앙금도 들어있는 것 같아, 팥 앙금. 또 소개된 거는 되게 다양하대요. 그렇더라고. 네, 근데 이번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건 이거 맛 한 개. 맛있는데? 맛있어요? 근데 단점이라면, 단점이자 장점이라면 유통기한이 너무 짧았더라. 거기서 먹다가 목이 막히면은 이 음료와 같이. 그렇지. 유통기한이 얼마인데? 이게 일주일도 안 됐었어. 그게 좀 아쉽더라고. 왜냐하면 기간만 길면 친구들이나 뭐 주변 사람 만나서 먹여보고 하는데, 너무 짧아서 그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,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. 그래. 근데 이거 냉장고에 보관했는데도 다른 거 같으면 우리나라 제빵 같은 거 딱딱해지잖아. 근데 이거 안 딱딱해. 냉장고 보관했는데 안 딱딱하다. 모든 대만 음식은 간이 좀 쎄. 이것도 좀. 육포 때문에.
먹여서 짠맛이 좀 나는데. 아, 노란색은 노른자예요. 계란 노른자? 네. 아, 진짜? 근데 이걸 계란 노른자를 어떻게 빵 속에 이렇게 넣은 걸 좋아? 짠! 계란 노른자예요. 잘 만들었다. 영양가도 많이 있어 보이는데. 맞아, 영양가 칼로리도 높을 것 같아. 그래, 골고루 들었으니까. 우리나라도 이런 거 좀 만들어 팔면 될 텐데. 근데 이거 뭐 비슷한 거 있는 거 같아. 안에 만약에 팥이 들어있다면 정말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맛인 거 같아. 익숙한 그런 맛일 텐데. 네. 근데 이거 팥 안금도 있는 거 같아, 느낌이. 이게 약간 갈색이 팥 안금 같은 맛이야.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? 괜찮다. 뭐? 약간 피자빵 같은 그런 맛도 나고. 한 입 크게 먹어봐요. 어때요? 거의 한끗 식사가 되겠는데. 맞아요. 잘 모르겠는데 이거. 맛은 어때요? 맛있는데, 근데 내가 이런 종류의 빵을 별로 안 먹어봐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좀 새로운 느낌이 들어. 특히나 우리나라 빵 같지가 않아. 맞아요. 그게 대만의 시빙이라고 해서 결혼을 할 때 남편이 신부의 친구들한테 주는 답례품 같은 거래요. 네, 케이크예요. 근데 보니까 안에 되게 다양한 재료가 들어있더라고요. 그치? 한번 봐봐요. 봤는데 무슨 호두 같은 것도 들어있는 것 같고. 네, 한번 보여줘요. 약간 이제 뜯은 단면을 보여주면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. 그리고 여기도 있고, 여기 뒤에 보면은 약간 치즈처럼. 네, 그게 아마 계란 같은데? 계란 같은 그런 이제 안에 들어간 것 같은데. 이래서 아 여기를, 그리고 여기를 안 먹어봐서 지금 여기 맛이 궁금하긴 하다. 먹어봐봐. 여기를 한 먹어봐야 돼. 계란이야. 나 계란 진짜 좋아하는데. 노른자? 진짜 맛있어. 이거 그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그런 분들한테 답례품으로 드릴 만한 퀄리티다. 그 정도로 맛이 좋다. 제 구독자가 보내줬어요. 야, 너 구독자 최고다. 최고는 뭐라 그래? 헌 빵. 헌 빵. 좋은데? 맛있겠지. 만족스러워요? 잘 먹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 맛있네, 진짜.